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 손님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용하신 고객이고요. 자, 첫날 예약하신 내용이고요. 10,000원 입금하셔야 예약이 완료가 됩니다. 네, 마사지 끝나고 시원하다고 잘 받았다고 소감을 남겨주셨고요. 요게 아마 세 번째가 되겠죠. 근데 이분이 시간을 좀 연장해서 받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뭐 부족한 걸 느끼지는 않으시고 다 40분만 받으셔도 이제 만족하고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가끔 가다가 좀 더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이제 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멀리서 온 김에 좀 길게 받고 가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그냥 아니 40분만 받으셔도 이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뭐 저도 이제 좀 사람인지라 마음에 흔들려 가지고 아 좀 뭐 더 해드리지 뭐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40분은 너무 길고 그냥 한 20분 정도는 더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추가 요금을 더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은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아 그러면 그렇게 더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40분만 받고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연장을 해서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제가 이제 좀 앞으로는 좀 규정을 좀 저도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 연장은 이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바꿨고요. 그래서 몇 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꼭 이분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한두 분 정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규정대로 정확하게 요금에 맞춰서 40분 이하로만 진행을 해 드릴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이제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그 다양한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얼굴 마사지는 5분인데요. 그렇게 추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왁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사지 교육 과정도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확산해 나가시면 되고요. 마사지 자체 있어서 그냥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요금을 추가한다고 하시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돈은 제가 더 많이 벌 수가 있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마사지의 질이 떨어져 버립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아마 그 네 번째 예약이신 것 같은데요. 코스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예약시 첫 고객 그 예약시는 이렇게 상담을 저희가 받지를 않습니다. 그 간단하게만 예약을 받고요. 딱 시간만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단골 고객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는 제가 뭐 답변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길래 제가 몇 가지 추가된 게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이제 하체만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로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제 6월 24일 금요일날 다시 다섯 번째 예약을 하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하체로 받으셨습니다. 상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비슷하게 그려보려고 노력은 좀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 상체보다 하체가 좀 더 긴 편이세요. 한 이 정도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여기 몸이 좀 군살이 없으시고 근육질인 편이십니다. 그렇다고 좀 막 우락부락한 근육은 아니고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뭐라 그러지 잔 근육 뭐 이런 좀 타입이신데요. 나이는 한 30살 되신다고 추정하기에 키는 176 정도 되고 체중은 한 70 한 뭐나 3 주로 어디가 아프셨냐면 이 부분이 아프셨습니다. 고관절이라고 합니다. 고관절 뼈가 이렇게 있으면 뼈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뼈가 이 뼈가 골반을 엮어주는 그런 부분들 이게 엉덩이 뼈가 이게 자골이고 이게 고관절이죠.
좌골에 붙어 있는 것이 고관절이고요. 좌골 신경통은 아니시고 이 뼈 자체가 약간 글쎄요, 이게 좀 이 뼈, 이 고관절에 좀 무리가 가시는 분이 좀 종종 계시더라고요. 오래 걷거나 운동을 너무 많이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좌골 신경통은 이제 좀 허리가, 여기서 좀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여기서 신경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이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건 이 척추하고는 관련이 없고 여기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만져보면은 살짝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살짝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풀어드렸고요. 이번은 이제 다섯 번 이용하신 고객인데 하반신만 한번 받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하반신만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시간은 다 똑같은데 요금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은 전부 40분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